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내일 오전 의회 청문회에 나서는 가운데 미 전국의 이목이 워싱턴 DC 의회로 향하고 있습니다. 코미 전 국장은 LA 시각으로 내일 오전 7시 연방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 여부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. 이미 의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이 공개되면서 코미 전 국장의 입으로도 사실상 외압을 시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이번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. 한편 ABC와 NBC, CBS 등 미국의 지상파는 이례적으로 이번 청문회를 미 저녁에 생중계 방송할 예정입니다.